요즘에 마스크 끼면 다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로 피해받는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잘생긴 걸 가리고 다니는 게 저는 너무 한이 돼요. 아. 아, 이게 그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명부 적어야 되죠? 아, 네네네네네. 지금 몇 시지? 일단은 비빔국수랑요. 그러면은 부추전 하나 해주세요. 맛있겠네. 아, 도토리묵도 해주세요, 그냥. 이제 들어왔으니까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려나?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진기명기. 이거 뭐야? 쌤, 너무 맛있어요. 네. 근데 사장님이 조금 시크하시네요. 네. 아, 이것도 안주가 맛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심심하구나. 원래 이게 이번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막 사정없이 흔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 뭐야, 이거 왜 안 되냐? 어, 왜 안 되지? 나 잘했는데? 어, 된다. 보이시죠? 막 이런 것도 있고 많아요, 종류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6시 1시 2시 막 이런 거 하는 사람, 6시 1시 2시 막 이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분위기 한번 띄우는 거죠, 이렇게. 이러다가 언뜻 딱 보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혼술이기 때문에 자작은 이해해 주세요. 대표님 알았죠? 여담인데 옛날에 대표님이랑 술 먹을 때 혼자 이렇게 따라서 마셨어요. 근데 대표님이 햄마! 너 어른이랑 먹는데 자작을 해! 이러면서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내가 SM을 갔었어야 됐는데. 아휴. 자, 그러면은 한 잔 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눈망울의 건배. 예, 사장님, 소주에 설탕 타셨죠? 왜 이렇게 달달하지? 이게 근데 테라가 병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술 많이 먹으면은 이거 소주병으로 보이면 취한 거예요. 이거 딱 세워뒀을 때 아, 내가 소주 두 병을 마셨네? 이러면 취한 거예요. 그럼 이번엔 맥주 한 잔. 짠! 아, 죽이네. 자,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또 주류 광고 팁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류 광고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이씨, 나 벌써 취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따가 저녁에 써먹으려고 냅둔 건데 벌써 다 푸네, 이거? 이따 형님들 앞에서 한번 더 하면 되지, 뭐. 자, 가겠습니다. 소주와 맥주 CF의 차이점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원래 밤 10시 이후로부터 주류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늦게 잤기 때문에 다 봤어요. 자, 일단은 소주 광고 가겠습니다. 소주 광고. 소주 광고는 일단 굉장히 현실 분위기예요. 시끌벅적, 벅적벅적하죠. 그러다가 약간 좀 센치해요. 센치하다가 소주를 한잔하죠. 절대 소주잔을 쳐다보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바로. 이게 소주 광고고요. 자, 다음 맥주 광고 가겠습니다. 맥주 광고는 또 달라요. 시작부터 막 뒤에 폭포수 CG 있고 막 난리 나요. 막 우와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막 폭포수 딱 그런 데서 맥주가 딱 들어오더니 딱 마시죠. 맥주 광고는 꼭 드시고 맥주를 봐줘야 돼요. 네,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뭐 배우, 탤런트, 아이돌 분들 주류 광고가 들어오시면 이거 꼭 참고하세요. 야, 근데 이거 내가 찍었으면 좋겠는데 팀만 알려주고 있네, 이거. 아, 쑥갓에다가 한번 홍고추랑 상추랑 이렇게 싹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왜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를 주고받는지 알겠네. 우리 또 멤버들은 장부 써가지고 7,000원짜리 밥 먹을 텐데 자랑 한번 해줘야지 이거. 에이 자식들. 제가 딸린 식구가 9명이에요. 저 빼고 9명이나 있어가지고 열심히 잘 찍고 잘 해야 돼요. 아, 또 우리 식구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 한 잔 세죠. 골든차일드 화이팅.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각의 정리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고뇌를 할 때 혼술을 하기 참 좋은 것 같네요. 크시, 방금 좀 멋졌습니다. 이게 어디 25살 입에서 나올 소리야. 맛있는 녀석들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첫 방송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밥의 민족이자 술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에서 맛있는 녀석들이 우리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는 맛있는 안주집과 술집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맛있는 걸 맛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와, 나 오늘 접시 닦고 가야 되겠네. 큰일 났네. 아.